자, 리스트가 나온 김에 그 관계되는 개념인 레퍼런스와 오브젝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실제로 레퍼런스와 오브젝트는 파이썬에 나오는 모든 그양 또는 데이터 타입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 일단 이그젬플을 통해서 배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맨 밑에 보면은 이 A는 1, 2, 3이라는 리스트에서 A1번, 그러니까 2죠. 2를 다른 리스트로 바꾸는 거는 앞에서 봤어요. 그쵸?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reference하고 object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근데 용어, 뭐 reference, object나 뭐 나중에 나올 뭐 instance 이런 건 사실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고,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한다 그런 것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요는 뭐냐면 파이썬에서 나오는 모든 이 데이터들, 데이터 타입들, 뭐 이를테면 여기 3이죠. 이건 사실 상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숫자는 맞는데 어떤 C에서처럼 이렇게 딱 들어가는 그런 컨스턴트가 아니라 여기서는 전부 오브젝트예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A는 3이라는 이런 스테이트먼트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게 작동을 하느냐? 일단 3이라는 숫자가 생기긴 생기는데, 여기서 int라는 이런 클래스 타입이 있거든요. 뭐 C++ 식으로 말하면 이제 클래스 타입인데, int라는 껍데기 안에 3이 들어가는 걸로 생겨요. 그 int라는 데이터 타입이 여기서 말하는 오브젝트를 만들고, 이제 그 안에 3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A는 그 친구를 reference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 안에 3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A가 어떤 3이 들어있는 int라는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C에서 그냥 A 꼴 3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C에서는 A라는 것 자체가 이 int 껍데기가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A는 따로 있고, 얘는 arbitrary 타입이에요. 그냥 arbitrary 포인터고, 좀더 정확히는 reference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3이라는 그 값이 들어있는 어떤 int라는 껍데기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실제 메모리에 생기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int 껍데기를 싸고 있는 3, 이게 생기고 A라는 변수가 이 친구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A에다가 이제 리스트를 집어넣고 싶다. 파이썬에서 이런 변수는 재사용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처음에는 인트를 받고 있더라도 나중에 다른 걸로 어사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재사용성인데, 이렇게 가리키고, 단순히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한 거죠. 자, 리스트 1, 2, 3을 만든다고 칩시다. 여기 있는 이그잼플이죠. A는 1, 2, 3. A는 원래 3이었어요. 근데 이번엔 A는 1, 2, 3이라는 리스트를 대입을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똑같은 변수로. 자, 이 명령을, 이 스테이트먼트를 실행을 하면 일단 리스트가 생겨요. 리스트 껍데기를 쓰고 안에 1, 2, 3이 든 그런 자료형이 생겨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은 A가 이 리스트를 가리키게 방향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레퍼런스를 하는 거죠. 새로운 레퍼런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있던 메모리인 이 인트 껍데기를 쓴 3, 이게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이 아무것도 레퍼런스를 안 받게 되면은 이게 자동으로 메모리에서 삭제되는데, 그런 기능을 이제 가비지 콜렉터가 작동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그러니까 로 레벨 랭귀지 C 같은 거에서는 그걸 전부 수동으로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뭐 말록이나 아니면 C++ 같으면 new로 하고, 이제 그걸 메모리에서 삭제시켜주기 위해서 C에서는 free 명령을 쓰고, C++에서는 이제 delete를 쓰죠. 만약에 그걸 안 한다, free를 안 하고 delete를 안 한다 C에서, 그러면 결국 뭐 그걸 반복하다 보면 그 segmentation fault나 뭐 메모리 에러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파이썬에서는 그런 메모리 관련 그 작업들을 내부적으로 다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garbage collector 덕분에
변수가 reusable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데 뭐 적 그 어떤 데이터 타입을 가리키고 있더라도 다시 새로 데이터 타입을 다른 데이터 타입을 가리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A는 1, 2, 3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때 A는 1, 즉 여기서는 2죠. 이게 왜 어떻게 새로운 리스트를 받아들여서 전체 A 어레이가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는가? 그거를 한번 봅시다. 자, A는 지금 1, 2, 3이라는 리스트를 레퍼런스로 하고 있어요. A가 1, 2, 3인 리스트가 아니라 이걸 레퍼런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각각의 1, 2, 3이라는 거는 이 리스트 안에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뭐 세모, 네모 이런 식으로 나타냈어요. 이 세모라는 그 자리가 인트라는 1이라는 값을 담고 있는 인트라는 껍데기를 어디 메모리에서 생긴 껍데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 이 세모라는 거는 인트라는 껍데기를 쓴 2를 이제 가리키고 있는 거고 이 각각의 메모리 위치는 다 다르겠죠. 그죠? 여기서는 3.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무언가가 그 인트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현 상황이에요. 그때 A는 1은 뭐 A, B라는 리스트를 한번 준다고 합시다. 문자열의 리스트. 그럼 A가 A1이라는 거는 인덱스 1을 가진다는 거는 바로 이 세모를 뜻하는 거죠. 자, 이 세모를 뜻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명령을 실행을 했을 때 메모리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실행을 하면 일단 리스트 AB를 만들겠죠. 그걸 이제 새로 이 세모가 레퍼런스 하도록 바뀌는 거죠. 이 A1이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세모니까 세모가 새로 생긴 리스트를 레퍼런스 하도록 바뀌고 그 전에 레퍼런스 했던 인트 껍데기를 쓴 2는 이제 메모리에서 가비지 콜렉터가 없애버리는 거죠. 그쵸? 해서 A라는 리스트가 이제는 이제 세 자리는 세 자리인데 자리가 세 개긴 한데 첫 번째는 그대로 인트, 두 번째는 이제 화살표가 바뀐 거죠. 리스트로. 세 번째는 그대로. 그래서 이제 A를 프린트를 해보면 그 예전에 여러분이 본 바와 같이 이제 1하고 리스트 AB 그리고 3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다른 이그젬플을 보면은 이제 단순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범위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슬라이스를 지정을 해가지고 1에서 2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AB 리스트를 주면 이거는 리스트가 아니라 그냥 원소 AB가 들어간다는 그런 이그젬플을 또 예전에 봤었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게 원래 상황이에요. 1, 2, 3이 들어가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고 A가 그걸 레퍼런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1, 2, 3이라는 이 값을 담고 있는 리스트는 사실 각각의 원소가 그 리스트 안에 각각의 엔트리가 인트 껍데기를 쓴 1, 인트 껍데기를 쓴 2, 인트 껍데기를 쓰는 3 이 각각의 서로 다른 오브젝트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레퍼런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각각의 원소는 독립적인 실은 리스트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 리스트 세 개를 더하면 원래 리스트가 나와요. 그렇죠? 자, 그때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데 그때 A 한 다음에 인덱스가 슬라이스 형태로 1에서 2라고 하면 무엇이냐? 자, 1에서 시작해서 1까지 가는 서브 리스트를 뜻하는 거죠. 그 서브 리스트는 이 리스트 자체예요. 이 세모를 담고 있는 리스트 자체. 그러면 이 세모를 담고 있는 리스트 equal 그 다음에 A, B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해서 이 스테이트먼트가 두 번째 이제 이 스테이트먼트가 실행이 되게 되면 일단 리스트가 생성이 되고 A, B 그거랑 이 세모를 담고 있는 리스트와 대응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대응이 될 땐 이 세모가 A, B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처럼 어떤 variable 때 variable equal list가 아니라 list equal list예요. 그때는 list 안에 게 바뀝니다. 그렇죠? 소위 당대당 통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건.
상대당 대응. 자, 그래 같은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 타입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서로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를 프린트를 해보게 되면 이 리스트 안에 거에 A, B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1, 그냥 A, B, 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지난 시간에 다 실습을 해봤을 거라고 믿고, 이게 파이썬에서 소위 딥 카피를 일으키는 그런 문장이에요. 이따가 조금 더 볼게요. 자, 그리고 더 많은 이그잼플을 보면 이런 레퍼런스의 개념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짓도 가능해요. 두 개를 동시에 바꾸고 싶다. 이를테면 A하고 B가 있는데 각각 A는 뭐, B는 뭐 이렇게 대응시킬 게 아니라 같이 대응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러한 스테이트먼트를 실행을 해주면 돼요. 이건 튜플을 이용한 거죠. 자, A, B라는 거는 괄호를 안 썼다 뿐이지 사실은 튜플이죠. 괄호가 생략된 거니까. 해서 이제 A는 이제 그 튜플 대 튜플이니까 A는 각각의 원소가 이제 대응이 되는 거죠. A는 파이썬, 그리고 B는 이제 라이프가 되는 거죠. 또 뭐 이쪽에 괄호를 생략해줘도 똑같고요. 튜플 대신에 리스트를 쓴다 해도 똑같이 작동을 해요. 이때 A는 파이썬, B는 라이프 이런 식으로 새로 레퍼런스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똑같이 뭐 똑같은 거를 가리킨다. 그러면 A 골 B는 뭐 파이썬. 이러면 A도 파이썬 레퍼런스를 하고 B도 파이썬을 레퍼런스를 합니다. 이때도 역시 이러한 스트링 오브젝트를 먼저 만들게 되고 A하고 B가 그 친구를 레퍼런스를 하는 거죠. 자, 이건 상당히 신기한 파이썬의 문법인데 수합을 상당히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A는 3, B는 5인데 A, B는 B, A 이런 식으로 쓰면 A는 B, B는 A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해서 수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의 free나 C++의 delete처럼 강제로 메모리를 없애주고 싶다. 그럴 때는 또 del이라는 명령이 존재를 하긴 해요. 그래서 del하고 어떤 변수를 지정함으로써 그 변수가 가리키는 오브젝트를 메모리에서 없애줘요. 그 오브젝트는 여기서 3이겠죠. 그렇죠? 자, 이걸 실습을 간략히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부분이죠. 수합이 일어나는 거. 자, A는 3이고 B는 5예요. 간단히 A, B는 B, A 이렇게 적으면 이제 뭐 둘 다 튜플 대 튜플이라는 걸 알겠죠. 실행을 해보면 초기화 중에 오래 걸리는데 자 이제 실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를 해보면 5, 3으로 바뀌었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딜리트는 지난번에 보긴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 좀 더 중요한 개념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셜로우 카피하고 딥 카피를 이제 구분을 해볼 차례인데 이것도 레퍼런스의 개념에 의한 거예요. 자, 여기서 A는 아까처럼 1, 2, 3이라는 리스트를 만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리스트 1, 2, 3이 만들어지고 A가 그 친구를 레퍼런스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 B는 A라는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B가 A를 또 레퍼런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뭔가 레퍼런스를 하고 있을 때 B는 그 주소를 따라가서 그걸 갖고 그걸 가리키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A도 1, 2, 3을 레퍼런스를 하고 B도 1, 2, 3을 레퍼런스를 해요. 그 상태에서 A는 A 인덱스 1은 4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A의 1은 뭐죠? 2죠.
그죠? 이가 이라는 게 이 자리에 있는 무언가가 variable이 이를테면 뭔가 엔트리가 있는데 그게 int 2를 라는 오브젝트를 레퍼런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4라는 오브젝트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 대신에 이제 4가 들어가게끔 레퍼런스 화살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A를 찍으면 1, 4, 3이 되는데 뭐 이까지는 평범해요. 그죠? 근데 B를 찍어봤더니 이것도 1, 4, 3이에요. 이거 왜 그럴까? 마치 B도 A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리스트를 레퍼런스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B도 이 레퍼런스를 이 오브젝트를 레퍼런스를 하고 있고 A도 이 오브젝트를 레퍼런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2라는 이 친구가 이제 4라는 이 친구로 레퍼런스가 바뀌어 버렸다. 그렇다면 B도 이 리스트 자체를 레퍼런스 하는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주소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B를 콜해도 1, 4, 3이 나오겠죠. A를 콜해도 1, 4, 3이 나오고 이 단계에서 이미 똑같은 리스트를 레퍼런스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실제로 A랑 B랑 가리키는 게 똑같은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B is A라는 명령을 실행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true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자, 이걸 예를 한번 봅시다. 똑같이 진짜 그렇게 되나? 자, 여기서 A는 1, 2, 3. A는 list 1, 2, 3 했고 B는 A를 했단 말이죠. 실행을 일단 하고요. 자, 그 다음에 A는 1, 즉 2 대신에 이제 4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B를 프린트 해봤더니 예상한 바와 같이 1, 4, 3이 나왔죠. 그죠? 자, 그럼 B도 한번 바꿔볼까요? B의 2를 B의 두 번째 0, 1, 2 엔트리를, 그러니까 3이죠. 그걸 5로 바꾸고 이제 A를 찍어보면 A도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B하고 A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True. 그렇죠? 자, 그다음. 자, 그러면 리스트를 가지고 뭐 어레이 많이 쓰니까 우리가 리스트를 가지고 어레이처럼 이제 쓰고 싶다. 그런데 이 리스트를 카피를 해야 될 경우도 생기잖아요. 뭐 템포러리를 저장해 놓고 뭐 이걸 바꿔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b equal a라고 쓰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잘하는 실수인데 그러니까 b는 a라고 했을 때 이건 카피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레퍼런스 화살표가 똑같은 데를 가리키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메모리를 바꾸게 되면 두 개 다 바뀌는 거죠. 메모리를 2를 4로 바꿔놨으니까 두 개 다 바뀌는 거죠. 그러면 하나만 바뀌고 싶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진짜 카피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때는 이제 소위 딥 카피라는 거를 써야 됩니다. 자, 딥 카피는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가 이미 아까 다 봤어요. 사실 자, 여기서 B는 아까 A 그냥 했는데 B는 A의 땡땡 콜론 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자, A라는 A 콜론을 부르면 서브리스트가 만들어지죠. 그죠? 이 서브리스트는 A의 전체죠. 그죠? 그쵸? 그때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면 이때 생성되는 서브리스트는 원래 A랑 주소가 달라요. 그래서 새로운 위치에다가 이 서브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되고 B는 그걸 가리키게 함으로써 B와 A는 서로 다른 주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때 A의 1을 그 1, 즉 2죠. 2를 4로 바꾸면 이제 B는 바뀌지 않고 B하고 A는 서로 다른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걸 한번 실습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딥 카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셜로 카피, 딥 카피를 구분을 해줘야 되고 그 이면에는 레퍼런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A는 1, 2, 3이라는 또 리스트를 만들었고 그때
아까와 같이 B는 A땡땡 콜론 요걸 해보고 싶은데 원래 A하고 이 서브리스트하고 진짜 같냐 그걸 한번 봅시다. 이걸 실행을 해보면 false가 나와요. 그러니까 A의 서브리스트 1, 2, 3 뭐 안에 든 건 똑같은데 그건 원래 A랑 다른 거예요. 얘를 A의 콜론으로 호출하는 순간 A랑 내용물은 같은데 전혀 다른 위치에 있는 메모리 위치에 있는 그런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오브젝트를 이제 B에 넣는 거죠. B가 레퍼런스 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원래 array에 엘리먼트를 바꿔치기를 하더라도 바꿔주더라도 이 복사된 B는 바뀌지 않아요. 그쵸? 이게 바로 딥 카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array와 똑같은 카피 하나를 다른 메모리 공간에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쵸? 자, 이게 딥 카피의 개념이었고요.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꼭 곱씹어 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사소하게 일어날 수 있는 실수예요. 그 얼핏 보기에 파이썬은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아요. 막 그 variable도 어떻든 int로 했다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float로 바꿀 수도 있고 심지어 그게 리스트가 됐다가 뭐 스트링이 됐다가 아주 난리도 아닌데 그 이면에 이 reference하고 object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서 서로 화살표로 막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뭐 마구잡이로 A는 B 이런 식으로 카피를 하려고 했다가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인식을 하고 이게 딥 카피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쉘로우 카피를 이용을 해서 좀 더 뭔가 쉽게 할 수 있는 건지를 잘 판단을 해서 코딩을 해야 됩니다.